이 꽃이 귀화식물인 분홍낫 달맞이 꽃입니다. 여러 해살이 풀인 분홍낫 달맞이 꽃은 꽃이 분홍색으로 원예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꽃입니다. 달맞이 꽃도 마찬가지로 귀화식물로 밤에 달빛과 함께 노란 꽃을 피고 아침에 해가 뜨면 꽃이 지는데 분홍낫 달맞이 꽃은 반대로 낮에 꽃을 피우고 밤에 꽃이 집니다. 그래서 분홍낫 달맞이 꽃이라 부릅니다. 분홍낫 달맞이 꽃은 씨앗에 감마 리놀렌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씨앗을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분홍낫 달맞이 꽃은 뿌리부터 줄기, 꽃, 씨앗까지 효능이 있어 약재로 사용합니다. 민간에서는 이 분홍낫 달맞이 꽃을 여성 갱년기 증상인 우울증과 생리불순, 불면증에 사용하고 그 밖에 당뇨와 비만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홍낫 달맞이 꽃은 호흡기 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분홍낫 달맞이 꽃은 목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타원형 조직인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는 것과 감기로 인하여 인두와 후두 점막에 생기는 염증, 그리고 기관지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침이 많이 나오고 목이 따갑고 부으면서 호흡이 힘들어지고 코에서 쌕쌕 소리가 나며 목소리가 쉬고 숨소리도 변하게 되는 기관지염에 좋은 약재가 바로 이 분홍낫 달맞이 꽃입니다. 분홍낫 달맞이 꽃을 달여 마시면 편도선염과 인후염, 기관지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은 비타민C를 꾸준하게 섭취해 주는 것도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분홍낫 달맞이 꽃 씨앗에는 감마 리놀렌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조절에 관여하는 감마 리놀렌산 성분은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며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분홍낫 달맞이 꽃은 피부 속 염증을 제거하는 피지원 효소 생성을 증가시켜 피부 트러블 개선에 도움이 되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분홍낫 달맞이 꽃은 성질이 따뜻하며 맛은 맵고 독성은 없습니다. 분홍낫 달맞이 꽃은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분홍낫 달맞이 꽃의 뿌리는 가을에 개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쓰고 잎과 줄기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채취해 생 것을 사용하며 씨앗은 가을에 채취해 기름으로 짜서 활용하면 됩니다. 분홍낫 달맞이 꽃 말린 약재 1회에 3에서 6g, 생것은 7에서 12g을 물 200cc로 달여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편도선염과 인후염, 기관지염에 도움이 되는 분홍낫 달맞이 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